자, 오늘은 고등 공통형 능률기인 8과의 문제 같이 풀 건데요. 1번에 정답 5번 했지? 응. 틀리지 않았어. 자, 2번에 2번. 3번에 4번. 살짝 먼저 체크해봐요.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그 다음에 7번에 2번. 저 스피커 아래요. 응. 그 다음 8번에 3번. 그 다음에 9번에, 아, 이게 그거예요. The harder teens work at building good habits, the stronger those connections in their brains will be. 그 다음에 10번에 3번. 그 다음에 11번에 1번. 12번에 1, 2. 여기서 보셔요. 그 다음에 13번에 3번. 그 다음에 14번에 5번. 15번에 3번. 16번에 5번, 17번에 Matures로, That's which로, Considering을 to consider로 하나씩 됐어요. 그 다음 18번에 1번, 19번에 1번, 이따 같이 하면 20번에 2번, 20번까지 풀어달라고 했죠? 자, 이제 놓친 거를 나랑 같이 하면 돼요. 돌아와서 1번서부터 궁금한 거, 혹은 놓친 거, 원하는 거. 한번더 괜찮아요? 어머, 안푼 거, 안된 거. 20번까지 중에서. 안푼 거는 이제 7번, 19번, 20번. 그럼 그거 이따 같이 하고. 코앞에는. 4번이 좀 헷갈려. 4번. 같이 하면 되죠. 어법상 예쁜 걸 골라라고 돼 있죠? 자, process of becoming이냐, becoming이냐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오늘 한 건데, 청소년기를 단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이 부분이죠? 얘들아, 전치 사진이니까, 이렇게 해서, 동명사 구죠, 일단. 체크. 동명사 구. 그 다음에, B는? 둘 중에 뭔인데, 이 문제는요, 관계 부사니, 관계 대명사니 문제네요? 이렇게 열어서, 이 속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변형해서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일형식. 다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로 가는 거죠. 해프닝 일형식 동사다를 챙기시면 되고, 뭐 요거는 뒤에 그냥 수식 없고 붙었으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요. 네, 뭐 주격 관대 요렇게 어디로? 요로 걸렸죠. 여기가 선행사였던 거 기억나야 되고 동사에다가 목적어에다가 OC에 일형식인 appear까지 다 들어왔죠. 받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C는요. 자, the information 여기가 주어였죠. We hope 주어 동사였고 목적어 자리 대절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건 너가 오늘 공유해주신 그 정보가 도와주기를 누구를 집에 있는 우리의 시청자들을 뭐하도록 더 이성적인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6자. 얘가 준사역이었고 그러니까 OC 자리에는 동원 또는 투부입니다. 6단 거죠. 또는 이제 OC 자리에서 살펴보시는 유형은요, 얘들아, 요 속에서 여기 made냐 make냐는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형용사고 결국엔 얘가 명사죠. 명사가 있다는 말은 목적어가 있습니다죠. 목적어 있어서 능동이요.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거예요. 할수 있죠? 다음 거몇번 갈까요? 긴가민가 하는 거 그냥 물어도 돼요. 맞았어도. 여기 스피커 아래에서. 몇번 갈까요? 문제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놓고 아, 체크만 됐어 있어. 그런 거 오답 하지 말아요? 얘들아, 5번에 뭐 정답이 1에, 알파벳 1에. 뭘로 바꿔야 돼요? 아니지. 정답이 이거래. 2가 틀렸대. 이거 뭘로? incline, 드죠. 그 다음에 A는 그럼 뭘로? 그 다음에 B는? 콤마니까 계속적일 땐 위치밖에 안 돼요. 이거죠. means. 그러면 which means they are influencing. 얘는? 왜 influenced지? 얘는? 그치. 수동. 목적어 없는 거. 그치? 뭐, 요렇게. 요렇게 센스 있게 짝짝짝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번 갈까요?
6번에 1번 괜찮았어요. 어디 볼까? 6번에 1번? 똑같아요. 응, 대, 해가지고, help. 어, 요거, brain 아니야? 선행사? 그럼 helps 아니야? 누구더라? 그치. significant changes. 요게 선행사니까 넓게 와가지고, 복수동사를 정답으로 잡아주시는 거였죠? 아까랑 똑같으니까 패스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자. 대신이 와신인 애들아, 선행사 유무죠? 근데 이거 뭐야? 어, 둘 다 선행사 없는데? 명접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소개가 완벽한지를 찾은 거죠. 주어랑 동사랑 이렇게 하면 완벽하죠. Right의 목적어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3형식으로 완벽하니까 명접 됐걸어요로 왔네요. 반대 말고. 그 다음에 찬치. 이거는 수거였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은? act로 걸면 되겠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일 것 같다의 동의어가 애들아 두 번 나왔는데. 뭔지 기억나요? B. L로 시작하는 거 하나, I로 시작하는 거 하나. Likely. 그치. Likely. To 더하기 동사 원형. 그 다음에 be. 어, inclined. To 더하기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세 개가 세트로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건 뭐, 컴마니까 위치 이런 건 했겠죠? 넘길까요? 10번에 별 세 개라는데요? 왜 별 세 개지? 어법상 틀린 걸 찾아? 정답이 몇 번? 응. C 들어갔네. 애들아, 요건 왜 틀리지? Adolescent become mature. 뭘로? 왜? 또는? 왜? Where? 인 위치. In which. 위치인 말고, 야. 전치사 더하기 관대로도 돌려 쓸 수 있는 거죠? In a process 였을 테니까요. 다음 거요. 넘기고, 자. 11번, 12번, 13번. 어, 12번이 별 3개다, 얘들아. 모두 골라. 아, A는요, 얘들아, 뭘로? 알맞은 거 알맞은 거. Controlling. 그럼 얘의 정체는? 그 뭐라 그러지? 동명사 현재 분사. 그치 현재 분사. 물결 물결 뿅. 그러니까 이성을 조절하는 영역 이렇게 들어온 거죠. 명사의 후치수식. 현재 분사 구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라서 현재 분사 쓰는 것도 맞죠? Reason을 목적어로 보신 거고. 비는 helps가 얘들아 무슨 동사? 5형식의 준사역이니까 목적어 쓰고 오시 자리에 투부 예뻐요. 이렇게 된 거지. C는요? rely on이 수거죠. 뭐뭐에 의존하다지. 요거 동사랑 부사 사이에 그치. heavily 요렇게. 그다음에 D는요? 좀 전에 한 거. are 요렇게 보시는 거죠. 요렇게 표시를 해놓고 are not inclined to 부 정사. so You're saying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가 말하는 중이야. 뭐뭐를 을 빠졌죠. 그러니까 목관대 자리 선행사가 없었죠. 그럼 뭘로 간다? What? What you're saying? 단수 취급하니까 얘들아 is가 나온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단수 동사. 할 수 있죠. 다음 거. 별이 15번 별이다. 어법상 예쁜 걸 골라. 정답이 3번이었거든요. 나머지가 틀렸다죠. A부터. 틀린 것? Their brains are constant가 틀렸네요. Constantly. 됐어요. 진행 시제 사이에 부사가 낑기는 거죠, 얘들아? 그다음 B는 The brain will get rid of the connections related to. 됐어요. 뭐뭐와 연관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는 맞는 거고 D는 The types of activities your teens choose to take part in. 뭐가 틀렸어?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외울이랑 인이랑 같이 만족하지가 않아. 그치. 틀린 거지 여기가. 이렇게 열고 여기서 닫아보시면 to는 잡혔죠. 목적어 자리에 to는 잡혔고
요게 참여하다 participate in의 동의어고 여기가 빠진 거죠. 그러면 얘는 못 간대 자리니까 위치로 옵니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뿅 꽂아줬을 때 다시 선행사를 보시면 얘가 선행사,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동사가 된 거죠. 그러면 types니까 are로 갑니다. 까지. 그 다음에 알파벳 E는요. 뭐가 틀려요? If he or she chooses to surf the internet or playing. 왜 틀렸지? 뭘로? 네. play 또는 to play. 그쵸? 투부 병렬 구조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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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넘겨. 17번이요. 17번 아까 종류 찾았더니 애들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mature 뭘로? matures. 옳지. 스위치였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matures. 또 하나 뭐냐면 that을 위치로. 요거 요거 계속적용법이니까 위치로. 오케이 여기다 주시고 그 다음에 도켓 뒤에 거 풀고 계시면 돼요. 우리 둘 전부 다. 저 4번 지금?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하나 더. 어디?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오늘 한 거. Be inclined to be. 그죠? To consider.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수거니까 너희가 이제 곧잘 나중에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있잖아요. 요렇게 지금 잡힌 건데 학교에서 그럼 이렇게 주시면 나머지 그대로. 이건 뭐 리졸트의 종이니까. 이건 맞나 틀리나. 선생님 뭘 물어본 거지? 투부정사의 능동. 얘는 투부정사의 수동을 물어본 거지. To be PP예요. 수동이라면 이거 지금 명사죠. 모든 결과물들. 그치? 명사는 목적어잖아 얘들아. 목적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동일 수는 없다예요. 오케이? 아래다가 그러니까 to be considered를 쓴 다음에 이건 안 돼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그다음에 아까 전에 19번? 19번? 어법상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요. 19번 정답이 얘들아 1번 걸렸거든? 왜? 좀 전에 우리가 본 것과 되게 유사해요 얘들아. occur가 자타?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의 동의어지 몇 형식? 1형식 동사잖아. 됐어요? occurred. 그러니까 여기서 챙길 것은 항상 말하는 거 1형식 자동사 뭐가 안 돼요? 수동태 불가. 목적 없는 게 원래부터 없던 아이잖아요. 그죠? 하면 끝. 된 것 같죠? 20번은요? 20번 하러 갈까? 마지막 문제네? 어법상 어색한 게 아니라 2번이래. 아 이거 너무 쉽다. You decided? 응. 다 했다. 고생하셨고요. 관련된 과제 드릴게요.